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탈북자이면서 자유와 인권 연대 활동을 하신 김태희 자매신인데, 김태희 여성 동지신데, 이분은 자기도 생명 걸고 대한민국에 왔으면서 또 다른 생명을 고치려고 자기 신장을 이식하신 분이십니다. 김태희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경남도에 살고 있고 김해 시민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또 태국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고요. 얼마 전에 국회 종로관에서 김정은 사진과 인공기를 찢었습니다. 네, 저는 탈북자입니다. 탈북해서 북한에 한국에 입국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아직 예,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제가 정치를 모릅니다. 제가 만약 정치를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께서 10살밖에 안 된 탈북자가 무슨 정치를 논하냐 비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냐? 단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좋다고 교육을 받았던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저는 양부모와 그리고 형제 모두를 굶겨서 죽였습니다. 제 손으로 그들을 묶고 목숨을 살리려고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두만강을 넘었는데 세 번의 강제 북송을 당했습니다. 네 살짜리 아이가 보는 데서 세 번의 강제 북송을 당해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인간 이하의 여성으로서 정말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인권유린의 그 참상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런 저희 탈북민들을 받아주신 대한민국 여러분들께,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탈북민들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런 제가 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정치도 모르고 사회주의만 배웠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두 번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북한의 그런 공산주의 체제와 같은 그런 억압 속에 독재 체제에 살도록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태극기 집회 서울에 수차례 올라가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눈물로써 겪어보면서 탈북민이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집회를 잇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김정은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강당에 나갔더라면 아마 총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빙자한 촛불들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을 모형을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서 그들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모두 처형을 당했을 겁니다. 정말 눈물로써 자유대한민국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은진 의원께서 현수막이 왔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공기를 불살랐고 김정은의 얼굴을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변을 하는 겁니까? 저는 탈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누구를 대변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정치를 펴는 것이냐? 이 나라에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보내기 싫어서 해외로 빼돌렸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반미 미국이 싫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해외로 싹 빼돌렸습니다. 저 탈북자 김태희 아들을 잘 키워서 해군 부사관으로 면접 시험을 봅니다. 받아준 대한민국에 저희 애국심과 저희 자녀와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부에서 조은진 의원을 처벌하겠다 했죠? 네, 저도 탈북자로서 조은진 의원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현수막이 왔을 때 하시는 그 행동을 보고 좋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조은진 의원님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네, 그 사진 좀 주십시오. 자, 다섯 개 틀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등공기와 그리고 아 한반도긴 아닙니다. 네 한반도긴 아니고요. 자 등공기 있고 김정은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조은지 의원님께서 감방을 가면은 탈북자인 저 함께 적폐로 몰아서 감방에 쳐넣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수많은 카메라 보는 데 앞에서 자 우리 장군님께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장군님이라고 불러드립니다. 장군님을 심심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진이 좀 불쌍이다. 조금 좀 더 좀 위험 있는 사진을 뽑았으면 좋았을걸요. 네 그래서 조은진 의원님께서는 국가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인공기를 찢으시고 저는 장군님